벤치프레스의 중량을 올리고 싶다면, 그리고 더 많은 가슴 근육의 개입을 원한다면 레그드라이브라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체중이 같을 경우 100kg의 벤치프레스를 하는 사람과 120kg의 벤치프레스를 하는 사람 중 누가 더 가슴의 근비대가 좋을까요? 풀업을 9개 하는 사람과 10개 하는 사람 중 누가 더 등 근육이 발달이 되어 있을까요? 정보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리고 정확하진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퍼포먼스가 좋은 사람이 더 근비대가 되어 있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제 말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서 벤치프레스에 중량을 올리는 기술을 배워보고, 그로 인해서 중량뿐 아니라 가슴의 근비대도 한번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벤치프레스는 상체 운동의 끝판왕이지만 상체 운동이 아니라 전신 운동입니다. 그 이유는 벤치프레스 시 다리를 들고 해보면 꽤나 안정성의 문제도 생기고 중량도 더 못 드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리가 상체의 안정성을 더 만들어주고 다리의 힘의 일부가 상체의 힘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치프레스를 더 잘하려면 하체의 근육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턱걸이를 할 때 상체의 힘이 점점 떨어지다 보면 다리의 반동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체로부터 만들어진 힘을 상체에 전달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벤치프레스에서도 중량이 올라가다 보면 엉덩이가 뜨면서 하체를 이용해서 위로 밀려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체의 근육을 기술적으로 벤치프레스에서 응용하는 방법을 익힌다면 벤치프레스의 중량 증가도 할 수 있을 뿐더러 그로 인해서 근비대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파워리프팅에서는 벤치프레스에서 다리를 사용하는 기술을 레그드라이브라고 말합니다. 벤치프레스 고중량 시 엉뜨벤치, 엉덩이가 뜨는 벤치를 기술적으로 연습해서 엉덩이는 뜨지 않으면서 더 효율적으로 바벨을 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참고로 파워리프팅 룰에서 엉덩이가 뜨면 파울입니다. 이 레그드라이브를 이용하면 보다 강한 하체를 만들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더 안정적인 상체 자세를 만들 수 있으며, 아랫가슴의 개입도를 더욱 올려서 더 많은 가슴 근육을 동원시킵니다. 그로 인해서 더 좋은 벤치프레스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발의 위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발의 위치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벤치프레스를 할 때 발을 놓을 수 있는 옵션은 한 세 개 정도가 됩니다. 내 무릎을 기준으로 이렇게 무릎에 수직선상이 되게끔 놓는 옵션, 그리고 내 몸쪽으로 조금 가까이 붙이는 옵션, 내 몸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옵션,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옵션으로 내 몸쪽으로 가까이 붙이는 이런 옵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자세가 되냐면 벤치프레스를 할 때 약간 이렇게 내 몸쪽으로 많이 뒤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런 자세가 되면 내 고관절에 이렇게 많은 신전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관절에 많은 신전을 요구했을 때 내 고관절에 적절한 유연성이 없다면 이 허리를 이렇게 꺾게 됩니다. 허리를 이런 식으로 꺾게 돼서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게 되고, 고관절의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사실 이 자세를 하게 되면 허리가 많이 아프게 됩니다. 근데 이런 자세를 왜 하냐고 하면, 엉덩이의 크기가 작으신 분들은 벤치프레스를 할 때 엉덩이가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약간 예방하기 위해서 무릎을 최대한 이렇게 뒤쪽으로 붙이게 되면 골반이 이렇게 전망경사가 되고, 전망경사가 되면 이렇게 엉덩이가 약간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포지션에 되기 때문에 이 힘을 아무리 주더라도 엉덩이가 조금 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도화를 신고 약간 발을 뒤로 보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벤치프레스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이 발에서 나오는 힘의 전달이 앞으로 왔다가 다시 뒤로 가기 때문에 이 힘의 정렬 자체가 조금은 약간 부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하는 발의 포지션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발의 포지션은 이렇게 누웠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내 허벅지 뼈에 정강이 뼈가 수직이게끔 하는 위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리의 힘도 적절하게 쓸 수 있으면서 고관절에 많은 유연성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허리의 부담도 적고 다리의 힘도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벤치프레스를 처음 배우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자세를 권장해 드리는 거고, 벤치프레스가 아직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렇게 허벅지 뼈가 정강이
엉덩이 뼈랑 수직을 이룬다 라고 생각하시고 발 위치를 이렇게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옵션 같은 경우는 내 몸을 기준으로 발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일반인 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지만 파워리프팅을 조금 하신 분들은 이런 자세에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왜냐면 파워리프터들은 사실 이런 자세를 많이 쓰는데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렇게 되면 고관절의 신전을 많이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허리에 대한 부담감이 적고 제 벤치프레스 영상을 조금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바벨은 벤치프레스에서 대각선으로 미는 게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의 힘을 이용해서 약간 대각선으로 바벨을 밀어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힘의 방향과 내가 바벨의 힘의 방향이 정렬이 잘 맞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리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리를 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을 놓게 되면 방금도 보셨다시피 아무래도 내 몸과 발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발이 조금 잘 미끌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벤치프레스를 하다 보면 계속 내 셋업 자세가 무너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보통 많은 횟수를 할 때는 조금 불리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세 가지 옵션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잘 이해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자세를 선택해야 하고 일반적으로는 무조건 90도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맞게끔 앞으로 하든지 뒤로 하든지 선택을 하셔서 자기가 힘을 가장 잘 줄 수 있는 위치에 발을 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리의 너비 같은 경우는 이 골반의 구조에 따라 굉장히 개개인의 차가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와이드하게 벌리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좁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적당히 벌리시고 편안한 너비에서 시작을 해서 자신에게 맞는 너비와 발끝 각도를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어떤 정답은 지금은 딱히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발의 위치를 정했다면 이 발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이 발을 이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자, 내 발을 이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우선은 내 견갑이 후인 하강된 상태로 내 승모근 상부가 벤치에 닿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아치가 만들어져서 엉덩이만 이렇게 닿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이 이렇게 닿게 되겠죠. 이렇게 발이 닿게 된 상태에서 내 발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 몸을 이렇게 위쪽으로 밀어주는 역할,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배튀기 같은 거 하는 자세 있죠? 이런 자세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리를 쭉 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쭉 밀어주고 이렇게 바벨에 다리에 지속적인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이것을 따로 연습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이렇게 벤치에 누운 다음에 벤치 아무것도 쥐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한번 발을 이렇게 밀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느낌이 계속 나는 거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쭉 내 몸을 계속 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은 이렇게 이런 느낌이 나도록 하는 거고 자, 두 번째 방법은 만약에 운동하는 파트너가 있다고 하면 운동하는 파트너가 상대방의 어깨 쪽에 이렇게 손을 대주고 이 어깨를 밀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리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막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자세 연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발을 고정시키고 발을 이용해서 다리를 개입시켜서 상체를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 내 상체로만 할 수 있던 견갑의 하강이 좀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고 흉추의 신전도 더 크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더 견고한 아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을 통해서 벤치프레스에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레그드라이브를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전집중 레그드라이브, 두 번째는 부분집중 레그드라이브. 용어는 제가 지어낸 거라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전집중 레그드라이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집중 레그드라이브는 벤치프레스를 수행하는 내내 내 다리의 힘을 100%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집중 레그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내가 쓸 수 있는 다리의 힘을 100%로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밀어주게 있는 거고 벤치프레스에서 바벨이 닿았을 때 원래 힘을 안 줬더라면 이렇게 무너지는 거를 다리로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리의 움직임은 없어 보이지만 내 다리의 힘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전집중 레그드라이브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견고한 아치를 만들 수 있게 되고 아치가 조금 더 커집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깔짝 벤치나 귀신 벤치라고 불리는 이런 벤치프레스들이 이런 전집중 레그드라이브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부분 집중 레그드라이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분 집중 레그드라이브는
이제 바벨을 대각선으로 밀어주는데 내 다리를 조금 더 능동적으로 개입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집중 레그드라이브의 차이점은, 예를 들면 전집중 레그드라이브는 다리에 힘을 100%를 주고 있다라고 하면 전집중 레그드라이브는 90%의 다리 힘을 주고 있다가 바벨이 가슴이 닿는 순간 10%의 힘을 조금 더 주면서 내 몸을 밀어주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부분 집중 레그 드라이브는 아무래도 조금 능동적으로 바벨이 닿았을 때 다리를 살짝 뒤로 밀고 약간 위로 밀면서 엉덩이가 뜰 위험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워리프팅 룰에서는 엉덩이가 뜨면 파울이기 때문에 이 엉덩이가 뜨지 않는 그 애매한 경계선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파워리프팅 실제로 시합장에서도 엉덩이가 떠서 파울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엉덩이가 뜨지 않는 선에서 딱 다리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연습해야 되고, 이거는 사실 부단히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 집중 레그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내 100%의 다리의 힘을 지속적으로 주면서 조금 더 상체의 견고한 아치를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리의 움직임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다리의 힘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부분 집중 레그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90%의 다리 힘, 그리고 바벨이 닿았을 때 10% 폭발시키는 힘으로 바벨을 미는 것을 다리의 힘을 조금 능동적으로 줘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90%의 힘, 바벨 닿았을 때 엉덩이 뜨지 않는 선에서 폭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레그 드라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레그 드라이브라는 것을 몸으로 익힌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듣는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레그 드라이브의 개념과 그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으니 부단히 연습하셔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일만 남았습니다. 레그 드라이브는 다른 스킬과는 다르게 정말 많은 연습이 요구됩니다. 왜냐면 이 상체의 움직임을 하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꽤나 어렵고, 실제로 파워리프팅 선수들도 시합 장면에서 엉덩이가 떠서 파워를 받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레그 드라이브는 벤치프레스 중량을 올리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벤치프레스에 중량을 올리고 싶다면 이 레그 드라이브라는 기술을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데드리프트의 자세를 조금 더 쉽고 제대로 배워서 데드리프트의 자극을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독학하기 시리즈는 매주 수요일 12시 10분에 업로드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하세요.